요즘 같은 폭염 속에 거리를 걷다 보면 몸 안의 수분이 다 말라버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. 이 엄청난 빛을 누군가는 모아서 전기로 다시 쓰고 있습니다. 일종의 역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태양광 건물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. 여의도에 위치한 전경련 회관입니다. 이 회관은 건물 전체가 태양광을 흡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인데요. 자세히 들여다보면 건물 외벽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설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이 가운데 볼록한 부분에서 태양빛을 흡수해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겁니다. 전경련 회관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이번 달 하루 평균 전기 1839kW를 자체 생산했는데요. 약 200가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설계된 건물은 또 있습니다. 국내에선 서울시 신청사, 삼성동 파르나스타워,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등이 있고요. 중국 베이징 칭화대에도, 일본 요코하마시의 고층 건물에도 이 원리가 적용됐습니다. 뜨거운 태양빛이 야속한 요즘, 치솟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 막대한 전기로 냉방기 가동하느라 전력 수요 또한 치솟고 있죠. 이들 건물처럼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한다면 뜨거워진 지구를 건강하게 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.